진짜 케이팝이 이번에 태어나셨던 그 나라에서 지금 인기가 많긴 한가요, 진짜? 어떠세요? 목요일 저녁 7시마다 인사드리고 있는 엔준모TV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 저는 이상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취업 고민 상담 시간을 저희가 종종 진행을 하다가 또 케이팝이 또 많이 인기가 또 있어지다 보니까 한국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외국인 유학생분 예, 두분 모시고요. 한국의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런 쪽을 또 희망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뭐 준비하시면서 막막한 거는 좀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베트남에서 왔어요. 아, 베트남에서 네, 오셨고요. 네. 지금 전공은 디자인 전공이고, 디자인 전공. 네.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네네. 네,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하는 건 저의 꿈이라서, 네, 네. 그래서 취직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가는 네네. 분야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예,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볼 건데, 혹시 한국 노래 중에 처음 들어보신 노래? 푹 빠진 뭐, 아티스트?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맛있어요? 어렸을 때는 처음에 듣는 한국 노래는 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런 아! 스포싱 그 아, 눈에 노래. 근데 지금 제가 되게 미치게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나 네. SM 엔터테인먼트 취직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꽃보다 남자. 아, 네. 완전 유명했어요. 네. 그래서 WS 8501. 내 머리가 나빠서 그 노래죠. 네. 예, 거기 나왔던 거. 좋아했었고. 예. 그 후에는 2PM,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JYP에 아, 그러면은 이제 한국 엔터 쪽으로 취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한 계기 같은 것도 네. 혹시 있으실까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셨던 민희진 아, 네. 회장님 네네. 있잖아요. 진짜 글로벌하게 유명하시군요. 네, 네네네. 그래서 에픽스 앨범 중에 네. 레드라이트 앨범 있잖아요. 아, 네. 지금까지 제가 본 앨범 중에서 네. 제일 예쁘게 잘 아, 진짜 만든, 컨셉이 네, 너무, 네, 컨셉이 너무 아름답던, 예, 네, 그런 좋아서. 앨범이었다. 네. 그리고 앨범 자체도 이렇게 재밌게 할수 있다니 그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부터 앨범 디자인에 네, 자켓 그렇게 관심이 디자인을, 예. 됐어요. 저는 원래는 어렸을 때는 동방신기를 좋아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네. 한국에 유학하러 왔어요. 한국 문화를 접촉하다가 보니까 한류 이쪽에는 시스템 뭐 여러 가지 네. 중국보다는 되게 활발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한국에서 취직하는 거는 훨씬 많은 거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엔터 쪽에서 돌아가고 싶다고 결심했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콘서트 되게 좋아합니다. 작년에 거의 서울에서 진행하는 콘서트 다 참석했거든요. 근데 저는 보는 진짜로? 건 아니고 네. 아르바이트 그 아, 신청을 해서 스텝으로 스텝을 네. 일하셨구나. 오, 그것도 같이 하셨어요? 하다가 보니까 진짜 매력 있고 노래 네. 듣는 거는 되게 와 인생 참 재미있다, 참 좋다 여러 아. 가지 좋은 이미지를 받아서 오, 네, 그래서 네네. 한국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취직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네, 저 주실 거 같은 있으시면? 경우는 원래는 한국 아이돌 촬영에서 원래 그냥 어학당 다니려고 아, 어학당을 다니려고 했는데 했는데. 근데 고등학교 네. 3학년부터 네. 디자인 학원 다녔어요. 근데 네. 베트남에서 디자인 쪽에는 그렇게 발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네. 유학 가야 되겠다 아. 생각하고 마음먹고 여기 와서 어학당도 나갔고 다녔고 지금 대학교도 다니게 됐어요. 그러시구나. 진짜 케이팝이 원래 태어나셨던 그 나라에서 지금 인기가 많긴 한가요, 진짜? 어떠세요? 중국에서는 네. 케이팝 이미 오랫동안 오랫동안. 요리했었거든요. 네네. 네. 중국에서는 뭐, 딱 찍긴 어렵겠지만 요즘 네. 어떤 아티스트가 좀 핫한가요? 케이팝 아티스트 중에. 지금 한국에서는 케이팝 아티스트 한이 1위는 방탄소년단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뭐 여자 아이돌 레드벨벳, 뭐 레드벨벳, 예. 블랙핑크 블랙핑크, 네. 여전히 인기가 많고요. 한국에서 그냥 탑인 네. 가수는 중국에서도 좀 인기 많은 건 똑같네요, 그렇죠? 중국에서 원래 그래요. 원래. 한국 인기에 따라서. 아, 근데 지금 네. 중국에서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네. 한류는 중국에 못 가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되게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뭐 약간 외교적인 것도 있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 팬들이 뭐 줄어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절대 오히려 없습니다. 예, 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맞아요. 인기가 여전하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렇군요. 현지에서도 인기가 뜨겁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고 혹시 베트남 네, 쪽에서 베트남에서도 비슷해요. 아, 똑같은 이제 네. 뭐 한국에서 유명하면 베트남에서도 정말 맞아요. 오, 그렇구나. 이게 뭔가 화력이 이렇게 좀 뭔가 전이되는 뭐 이렇게 좀 네. 다시 퍼지는 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 네. 중국 유학을 다녀왔는데 중국도 엔터 산업이 엄청 큰데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티스트가 좋아서 말고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중국도 엔터사업 크죠? 예, 굉장히 네, 큰 건 되게 많아요. 네, 네. 많은데 근데 대부분은 네. 다 신청 아니면 베이징에 있는데 네. 한국에서 선택하는 건 그거 이유는 딱 하나뿐이죠. 네. 중국 엔터테인먼트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한국 네. 엔터테인먼트와 비교를 하면 아직도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다. 시스템이 네. 아, 여러 가지 뭐 지원, 뭐 프로모션은 아직 한국과 좀 많이 다르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도 상하이 돌아가서 어떤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하다가 보니까 좀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조금 뭔가 시스템이 좀 있고 프로세스나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곳에서 조금 배우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예, 한국에 오셨다. 예, 답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